네, 이번엔 저희가 연말을 맞아서 준비한 연말 특집 마지막 순서 2023 경제 증시 전망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올해 경제도 좋지 않았었는데 내년 경제 전망은 더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정부가 전망치를 1.6%로 예상을 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아마 이제 그 대부분의 이제 경제 기관들이 보면 이제 내년이 올해보다 더 어렵다라는 데는 이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이제 뭐 땅덩어리가 넓어서 미국이나 아니면 이제 원자재가 많이 나서 일부 이제 이 국가를 제외하게 되면 사실 전쟁 이후 이제 굉장히 이제 금융위기와 같은 충격 없이 우리나라가 잠재 성장률을 밑도는 이제 1%대 경제 성적표를 받기는 아마 거의 손가락 안에 들 정도의 위기가 내년에 이제 오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정부는 특성상 경제 주체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 경제 전망을 다소 장밋빛 비슷으로 제시하는 전망이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추경호 부총리가 수장이 된 이후로는 다소 굉장히 좀 현실적으로 전망을 그다지 이제 부풀리지 않고 현실에 맞게끔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 기획재정부가 이제 올해 한 2.5% 성장해서 내년에 이보다도 한 0.9% 포인트 낮아진 1.6%로 내년 경제를 전망을 했는데 이걸 지금 다른 기관과 좀 비교를 해보면 한국은행의 1.7 그리고 국책연구기관 KDI 그리고 OECD 경제협력 개발기구회가 제시했던 1.8%보다도 낮습니다. 물론 뭐 최악의 시나리오는 사실 이제 일본계 도이치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네. 오히려 이제 역성장을 예측하는 기관도 있습니다만 굉장히 좀 특수한 케이스고 실질적으로 내년 경제 OECD가 전망했던 세계 경제 성장률 2.2%를 크게 하회하는 그런 상황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그 세계 경제 성장률도 3.1에서 2.1은 낮춘 상황이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경제가 네. 좋아야지 우리가 지금 내수 기반 경제가 아니라 아직까지 이제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다 보니까 세계 경제가 둔화되면 자연히 이제 수출은 둔화될 수밖에 없고요. 네. 여기에다가 지금 그 고금리 영향으로 내수 역시 내년에도 녹록지 못하다라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추산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잠재 성장률 모든 물가를 제외한 우리가 최대한 끌어모을 수 있는 이 모든 역량을 총 집결해서 할 수 있는 성장률이 2% 선으로 보고 있는데 내년에 만에 하나 이제 1%대로 성장률을 가져가면 우리가 이제 IMF 위안위기 또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코로나가 덮쳤던 2020년 이후 아마 가장 낮은 성장률이 될 텐데 이 얘기는 사실상 대형 위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힘들었지만 내년 역시 더 힘들어질 수 있다라는 걸 암시하는 대목입니다. 네, 뭐 내수뿐만 아니라 수출도 좋지 못하다. 굉장히 암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방금 전에 수출 잠깐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수출도 지금 내년에 0% 증가에 그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맞습니다. 사실 올해는 수출이 마이너스는 아니에요. 네. 워낙에 이제 상반기에는 좀 탄탄하게 잘 돼 있었고 하반기 들어서 지금 에너지 수입 단가가 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무역 수지에서 적자를 보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올해 전체적으로 보면 한 6% 정도, 6.6% 정도 수출은 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년 수출 전망은 썩 좋지 않은데요. 지금 정부는 내년 수출은 역성장, 마이너스 4.5%까지 보고 있는데요. 자, 이것은 지금 한은의 전망치 마이너스 3.8 그리고 무역협회의 전망치 4%보다도 굉장히 낮은 수치입니다. 네. 수출이 이렇게 비관적인 건 두 가지 이유인데요. 우리의 주력 수출 품목, 우리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20%를 넘게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가 심상치 않습니다. 네, 반도체 업황 부진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왔죠. 그렇습니다. 네. 여기에다가 이제 대중국 수출마저 지금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만에 하나 이제 이 반도체가 내년에 살아나지 않는다면 내년 이 전망은 굉장히 좋지 않은데 전 세계가 이제 코로나 이 팬데믹 당시에 이 IT 기업들은 특수를 누렸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자동차 쪽에는 이 반도체 칩이 부족으로 해서 굉장히 이제 출고가 지연되는 사태가 일어났었는데 네. 지금 상황이 조금 바뀌고 있습니다. 재고가 오히려 더 누적이 되다 보니까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급하게 좀 떨어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전체 반도체 시장에서 오히려 우리 인텔과 삼성의 경쟁에서 오히려 대만 반도체인 이 TSMC가 1위로 치고 올라오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러나 이제 DRAM 시장만을 놓고 보면 내년 시장은 정말 좋지 않습니다. 시장 IT 시장 조사기관 IC인사이트의 조사를 보게 되면 반도체 수요가 내년에도 감소가 이어지면서 글로벌 반도체 매출이 올해보다 한 5%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우리의 삼성이나 SK하이닉스가 주력하고 있는 메모리는 주로 PC나 스마트폰, 서버와 같은 이런 이제 이 IT 기기가 주로 잘 팔려야지 되는데, 경기가 많이 죽다 보니까 전방위적으로 이 수요 부진이 이뤄져서 아마 내년 상반기에는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더 떨어질 수 있다라는 네.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기대를 걸고 있는 건 2024년 이후 4, 5, 6, 3년 평균 연평균 한 6% 이상의 6.5% 이상의 반도체 시장의 어떤 강력한 성장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특히나 반도체 업종을 이제 애널리스트의 경우에는 이 반등 시기가 내년 3분기 네. 빠르면 가장 빠르면 좀 3분기 정도를 앞당겨 준다면 어차피 이제 증시라는 게 미래 실적을 먹고 사니까 그러면 이제 내년 증시의 어떤 반등 모멘텀이 상반기보다는 좀 하반기에 만들어지지 않겠느냐라는 건데요. 아마 우리 수출도 비슷합니다. 만약 하나 이제 증권사 애널리스트처럼 이제 반도체 메모리 반등이 내년 하반기 쪽으로 좀 이루어진다면 아무래도 우리 수출은 조금 살아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일단 뭐 반도체의 선전 여부가 내년 수출에 대한 관건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고물가가 장기화되면서 지금 기업과 가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계속된 금리 인상으로 고금리가 되면서 이자 부담도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을 좀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창용 총재가 최근 이 지난달 금통위와는 또 사뭇 다른 결이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최고금리 상단이 3.5%라고 이제 이미 밝힌 상황인데 한은 처음으로 이제 한은 의원들, 금통위원들 점도표까지 공개를 하면서 6명의 금통위원 가운데 3명은 내년 금리 상단은 3.5% 이상을 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 그러나 며칠 되지 않아서 경제 상황에 따라서 이 금리 상단도 바뀔 수 있다라고 이제 뉘앙스가 네.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서를 달았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미국의 긴축 강도와 속도에 따라서 한은도 위로 더 열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3.25%인 기준금리 상단이 내년 가면 3.5가 아니라 3.75까지도 이제 열어두고 있다라는 얘기로 들리는데요. 예. 어쨌든 지금 보게 되면 지난해 8월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한국은행의 금융 기준금리는 0.5%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9차례 금리가 인상에 대해서 1년 3개월 동안 인상폭만을 보게 되면 2.75%포인트나 금리가 튀었거든요. 그런데 한은 측으로는 금리가 한 단계 0.25%포인트 오를 때마다 가계대출자 차주 1인당 부담이 16만여 원 정도 늘어나니까 지금 정확하게 그 지금 11배 정도가 금리가 뛰었기 때문에 지난해 8월 이후 지금 대출자 한 사람당 한 180만 원 넘게 추가 이자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내년 금리 인상 폭은 반영되기 전입니다. 지금 뉴욕 증시가 좋지 않은 이유, 글로벌 증시가 좋지 않은 이유도 아마 미국이 금리 상단이 5에서 5.25가 아니라 내년 이제 1월은 미국의 FOMC 회의가 없지만 2월 1일 첫 번째 FOMC 회의에서 2연속 빅스텝 가능성이 지금 가장 크게 네.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긴축 우려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네. 증시가 빠진 이유도 아마 미국의 3분기 GDP 확정치가 발표됐는데 잠정치보다도 훨씬 높아졌어요. 무려 0.3%포인트나 높아서 3.2%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미국도 지난 1분기, 지난해 2분기 마이너스 성장에서 경기 침체 다 아니다라는 논란이 있어 왔는데 완전히 3분기에 3% 넘는 성장을 하면서 경기 침체라는 소리가 좀 들어가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연준이 또 인상을 할 수도 있는 그렇습니다. 거죠. 금리를 또 긴축 기조를 더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들을 감안하게 되면 우리 특히나 이제 20, 30대들 그리고 이제 소상공인들, 다중채무자들 그동안 이제 최근 2년 사이에 빚을 내서 자산에 투자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의 고통이 상당히 커질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네, 지금 상당히 뭐 긴장이 되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자,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내년 경제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투자 관점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마
매년 경제정책을 발표할 때도 그렇고요. 네. 또 비상경제 회의를 할 때도 주재할 때도 그렇고 1순위가 부동산이에요. 지금도 보게 되면 아마 내년 부동산 정책을 가장 역점적으로 이제 발표를 하고 있는데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을 막겠다는 겁니다. 지금 거래가 없어서 거래 빙하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전세, 매매, 그리고 이제 이 분양시장까지도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대책 핵심이 뭐냐? 다주택자, 임대사업자의 가수요까지 끌어들여서 경착륙을 막겠다라는 겁니다. 우선 이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많이 완화되는데요. 다주택자들은 추가로 집을 살 때는 지금 현재 대출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집값의 30%까지는 대출을 허용하겠다. 그러니까 집 있는 사람이 집을 더 사더라도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가 이 다주택자들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양도소득세가 중과가 되고 있습니다. 다주택자가 이제 주택을 살 때는 최고 취득세가 12%까지 지금 중과되고 있는데 이걸 절반 가까이 낮추겠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가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아서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기본세를 6에서 65%에다가 2주택자의 경우에는 조정대상지역, 규제지역에서는 20%, 그리고 3주택자의 경우에는 30%포인트가 중과되는데 이걸 지난 5월부터 1년 정도 중과세를 유예해주고 있는데요. 예. 내년에도 2024년 5월 9일까지 1년 더 중과세를 연장하겠다라는 게 핵심이었고요. 야, 유예를 연장하기로 했군요. 그렇습니다. 또 하나가 임대사업자,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부활하겠다는 겁니다. 10년 이상 장기 소형 85제곱미터 이하 국민평형의 경우 이런 걸 이제 장기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게 되면 뭐 종합소득세 합산해서 배제를 해준다든가 양도소득세, 재산세, 취득세 등에서 세제 혜택을 주겠다라는 얘기인데 다만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나 임대사업자에 대한 이제 부활의 경우에는 이 국회 동의를 거쳐야 됩니다. 입법 과정에서 또 이제 야당이 그동안 이제 철저하게 반대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가 관건이지만 정부의 이런 이제 이면에는 부동산 규제를 다 푸는 이면에는 아마 무주택자, 1주택자 네. 관련한 규제만 갖고서 수요를 좀 자극하기에는 늘리는 데 한계가 있다. 좀 역부족했다 생각했습니다. 그런 걸 이제 수용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나 이제 문제는 금리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대출 규제를 풀고 있고 그리고 서울과 수도권 네 곳을 제외하고 지역적 규제도 다 해소한 상황인데 지금 금리가 주택담보대출금리 그리고 신용대출금리, 네. 전세대출금리 최고 상단이 이미 7%를 뚫었고요. 내년 8%를 육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감안하면 이런 금리를 감안해서 빚을 내서 과연 집을 살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굉장히 회의적이기 때문에 결국 이 거래 절벽이라는 건 금리가 좀 완화되고 네. 통화정책이 금리 인하로 돌아서기 전까지는 상당히 저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도 네. 조금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근데 금리는 뭐 정부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지 않습니까? 참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내년 증시 저희가 주목할 트렌드가 있다면 간단하게 좀 짚어볼까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올해 증시 전망을 좀 봤더니 증권사들이 코스피 저점은 2650 그리고 고점을 3600 사이 박스권을 전망을 했는데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네. 또 다시 이제 내년도 전망치를 좀 들여다보면 내년치 전망치도 만만치가 않아요. 내년치 전망치도 2000에서 2750선입니다. 예.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 저는 올해 최대 증시의 리스크는 파월 리스크. 파월 의장이 입을 뗄 때마다 증시가 떨어졌어요. 네. 그래서 일론 머스크 리스크. 이제 머스크가 또 무슨 트위터에 트윗을 할 때마다 네. 또 이제 증시가 좀 조정을 받았는데. 머스크 리스크란 말도 있었지 않았습니까? 머스크 리스크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아마 올해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내년에도 역시 네. 이제 물가와 금리가 예상밖에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전망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